네, 컴샵입니다. 네,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본 결과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요 본체는 케이스 접지 불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케이스를 교체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으나, 케이스 교체까지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,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본 게, 여러분들의 말을 다 종합해서 보면, 뒤에 스탠드 오프도 불필요한 곳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도 제거를 하고, 그리고 그 메인보드 뒷면에 이거 종이를 댈 거예요. 하나 종이를, 요 박스 종이를 하나 대고, 그 다음에 그이 크기에 맞게 이제 잘라야겠죠? 비슷하게 자르고, 그 다음에 그 와셔가 많지가 않은데, 아, 와셔 있어요, 여기 와셔. 와셔도 다 놓고, 한번 그러면 제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, 그렇게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, 제 고프로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, 이제 그걸로는 촬영이 안될것 같고, 일단은, 고프로가 사망했습니다. 고프로가 사망을 해서,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박스를 댈게요. 뭐 특별하게 뭘댈게 없어요. 혹시라도 뭐 이제 그 원래 메인보드 살때 들어있는 그 종이를 댈라고 그랬는데, 그거 괜히 댔다가 그거는 녹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이 박스 뒷면을 잘라가지고 저기에 맞게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한번. 뒷면에다가 재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요 스탠드오프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, 지금 요거랑 비교하면서 제가 구멍을 다 확인을 했어요.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, 스탠드오프 요 사이 요거하고 요거 간격, 요거 간격, 요거가 필요가 없더라고. 요게 요거, 요 중간을 보면, 보드에 보면, 여기하고, 여기에 사이 요거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. 요거를 제가 제거해 줄게요. 요거. 요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아,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, 스탠드오프 때문에. 이걸 한번 제거하고 한번 해볼까?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, 이거. 아, 이거 저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? 요 부분을 들썩들썩 하면은, 전원이 켜졌거든요? 근데 제 생각에는 종이 안 되고, 요 스탠드 오프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? 이거를 제거를 하고, 이거는 버려야겠다. 혹시 모르니까 이건 버리고, 대신에 이제 이 보드 다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넣고, 절연 와셔도 한번 넣어보고, 해서 부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. 와셔는 지금 다 박은 상태이고,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버튼 이거예요. 네, 아주 잘 돕니다. 네, 아, 저기 스탠드오프가 문제였나 보네.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, 지금 전원이. 이거 봐. 와우. 아, 이거 종이 괜히 잘랐네? 이거 필요 없는데. 필요 없어.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번 한몇번더 켜볼게요. 혹시나 모르니까. 혹시 모르니까 제가 몇번더 켜볼게요. 네, 아주 잘 켜집니다. 아무튼 요거는 부팅은 제가 조정을 하면 되고, 지금 부팅 에러가 자꾸 뜨는데,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스탠드오프, 범인은 너였어. 딱 걸렸어. 아무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